됐대요. 나는 무엇으로 기쁨을 오이아르게 안녕하세요. 아담스와 닥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용으로 나온 트리거랑 이제 게임 핸들을 제가 구입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게임 핸들이 있고 이렇게 트리거가 왔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트리거랑은 좀 많이 틀리네요. 먼저 트리거 구성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있고요. 박스에 이렇게 트리거가 되어 있고 이게 끝입니다. 달랑. 자, 그리고 이제 게임 핸들, 이제 스마트폰을 꼽아서 그리고 이제 조작까지 가능한 건데 추가적으로 이게 망가졌을 경우에 더 쓰라고 이렇게 조이스틱용을 하나 더 줬네요. 닦으라고 융도 줬고요. 뭐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뒤쪽에 이렇게 해서 있자 나와라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세울 수 있게 거치대 식으로도 만들어져 있고요. 자, 먼저 스마트폰을 한번 거치를 해볼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갤럭시 S9 플러스입니다. 딱 맞게 되네요.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쓰면 되겠지만은 얘는 가리니까 얘는 안 쓰는 걸로 하고요. 빼놓게요. 빠지나? 네, 이렇게 뺐습니다. 빼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트리거가 제대로 꼽힐지 뒤에 보면은 조금 트리거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역시나 트리거가 안 들어가네요. 트리거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조금 올려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잡고 해야 되나?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쪽에 조금 걸려요. 얘네들은 얘네들도 닿긴 하네요. 자, 이전 제가 처음에 리뷰했던 트리거랑은 많이 좀 틀립니다. 오, 느낌이 좋아요. 확실히 느낌이 일단은 배틀그라운드 세팅을 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세팅이 되었는데 제가 약간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얘도 좀 감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누르게 되면은 세팅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거의 딱 맞아요. 보시게 되면은 밑에 지금 공간이 조금 남죠? 이 공간이 남는 이유가 트리거가 정확하게 꼽히기 위해서는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좋은 게 얘를 제낀 다음에 이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절대 트리거가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이 진짜 게임기 같아요.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는데 한 번씩 안 돌려질 때가 있어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아까 우측 같은 경우가 안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 제가 약간의 개조를 해서 만약에 이거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개조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개조 안 하셔도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개조하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조하는 법까지 살짝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우측이 좀 불안하죠?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반대로 꼽았어야 되는데 지금 볼륨 버튼이 자꾸 눌려지고 있긴 한데 지금도 보면은 잘 안 되죠? 근데 사격 버튼은 정말 잘 되죠? 조금 개조를 한 건데 엄청 잘 되죠?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튜닝을 해주는 건데 거의 100% 완벽히 작동합니다. 사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진짜 꼭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 완벽합니다. 진짜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충전하면서 쓰실 수도 있게 양쪽이 다 뚫렸어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저번 트리거보다 확실히 퀄리티도 좋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리거 개조만 하게 되면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 뭐 개조를 안 하셔도 문제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따라서 개조를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리뷰가 끝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허접해요. 그냥 디자인을 보면은 허접하고 가볍고 그런데 생각보다 만족감이 높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만족감을 느끼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리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조 없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약간의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인지 트리거가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런 건지 몰라도 뭐 어차피 약간의 개조도 쉬우니까 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상 안녕.